기획조정실장 김정재입니다. 먼저 86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시정발전에 적극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는 원용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서 2025년까지 화성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비중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화성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기하고자 향후 5년간에 대한 화성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시 행정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동탄 2 신도시, 동담 2 지구 및 송산 그린시티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최근 10여 년간 인구가 급증하여 2021년 인구 86만 명을 넘어 향후 인구 100만의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택지 개발과 더불어서 고속철도 동탄역 개통, 동탄 도시철도 및 서해선 복선전철, 인천발 KTX 고속철도 개통 등 수도권 내륙선 철도망 구축과 풍평한 관광지,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산업 기반 조성으로 서해안권 교통과 관광 내조산업의 거점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인공지능,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시는 삼성, 현대, 기아와 같은 초인류 기업과 각종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미래산업 생태계를 두루 갖춘 미래지향적 도시로 이미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기후위기 대응에 전 지구적 패러다임 전환 시기를 맞아 탄소 중립을 목표로 9개 분야 28개 중점 사업 추진과 화성형 그린리들 추진으로 성장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급격한 지역 여건 변화로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인력 운영 계획은 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다양한 국정, 시정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계획안은 우리 시의 미래 발전 사항을 예측하고 각 부서별 추진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수립, 보고하는 사항이나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기존 인건비 및 인구 일반구 설치 등 우리시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 인력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조건적 조직 확대가 아닌 기능 중복, 세태 분야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업무 감축 분야의 지속적인 발굴과 인력의 재배치로 기구 정원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 여건 및 수요에 따라서 2021년은 시민소통 행정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언론 홍보 및 도서관 지원 확대와 자원봉사 및 평생학습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발병에 따른 지역 보건 서비스 확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 강화와 지역사회 복지, 통합 돌봄 서비스 및 아동 청소년 복지 환경 구축 등에 힘쓰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동탄 2신도시 조직 분화, 4차 산업 분야 강화, 화성형 그린리들 확대 추진,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원정책, 송산그린시티 및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사업, 동탄트램 등 각종 철도망 구축,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합한 조직 구현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하 분야별 세부 인력 운영 사항은 발표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